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제가 지게차 세워놓는 곳 옆에 있는 식품공장인데요. 40피트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거예요. 여기 저 컨테이너가 지금 여러 번 옮겨 다녔는데 그동안은 이제 7톤 지게차로 옮겼었거든요. 7톤 지게차로 옮기다 보니까 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4.5톤 한 대 가지고 제가 이제 저거를 끌고 와서 틈 사이로 밀어 넣을 거예요. 이런 수입 컨테이너는 하부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일반 그 우리가 쓰는 36 컨테이너나 사무실로 쓰거나 농막으로 쓰는 컨테이너는 그 하부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나 이런 수입 컨테이너는 하역하는 데 가면 이 안으로 지게차도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로 바닥이 단단해요. 일단 이거를 발에 살짝 넣고 후사리로 양쪽을 묶어서 저 뒤에까지 끌고 갈 겁니다. 물론 이 밑에다가 파이프를 계속 고여줄 거예요. 굴러가기 편하게 이 뒤쪽에다가 양쪽 구멍에다가 후사리를 겁니다. 그리고 바닥이 지금 단단하잖아요. 시멘트 포장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이 같이 혼합된 곳이라서 일단 지게차가 빠질 일도 없고 저 컨테이너도 잘 딸려 올 거예요. 그리고 안에가 비었기 때문에 그냥 옮길만 하죠. 이 컨테이너도 여기 와서 굉장히 고생을 하네요. 이곳으로 갔다 저곳으로 갔다 항상 제가 오지 않고 7톤 지게차가 왔었습니다. 어떤 때는 7톤 지게차와 저도 같이 두 대가 옮긴 적도 있어요. 일단은 저 뒤에까지 끌고 후진으로 갈 겁니다.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신호가 중요하죠. 잘 끌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 단단하니까 파이프도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넣었어요? 중간중간 넣으세요. 그냥 신호를 해주세요. 신호를 해주세요. 자, 다시 또 이동.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나면은 오른쪽에 주차장 같은 공간이 있어요. 딱 요 컨테이너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이거든요. 그곳에다가 이제 밀어 넣을 거예요.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끌려고 있습니다. 잠깐 대기. 다시 또 파이프를 옮기고 또 다시 후진합니다. 저쪽 반대쪽 컨테이너 부분이 그 들어갈 곳에 맞춰주고 나머지는 이제 컨테이너를 밀어서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90도로요. 차량 한 대 있던 거를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시키고 다시 또 이동을 합니다. 부담 없이 밀려오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기둥도 있고 왼쪽에 전봇대도 있고 이게 40피트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끝에 쪽을 이 들어갈 부분에 맞춰줘야 돼요. 지금 저기도 전봇대 있지 않습니까? 저 오른쪽에 보면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 모퉁이 옆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지금 가늠을 하고 있죠. 이제 컨테이너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오른쪽 건물 옆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구사리를 풀고 컨테이너를 90도로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지게차 발을 빼서 돌릴 거예요. 현재 이것은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지게차 쪽이 조금 낮아갖고 발 빼기는 좋습니다. 컨테이너에서. 구사리를 다 빼고, 근데 지금 이걸 돌려놓고 나서 왼쪽 가서 컨테이너를 밀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지금 차가 많이 다니죠? 저곳이 제법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능곡 IC가 있는 곳이거든요. 제2자유로 능곡 IC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평상시에도 자주 막히는 곳이죠. 제 지게차가 그곳에 서 있으니까 물론 광고는 되는데 차가 많이 다니니까 광고는 더 많이 되겠죠. 근데 차가 많아지니까 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40피트 컨테이너를 이제 밀어야 돼요. 밀어서 방향을 틀어줄 겁니다. 지금 이쪽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밀고 나가죠. 보고 지금 아까 저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보면서 믿는 게 낫겠네요. 네, 살짝 들면서 밀어줘야지만 조금이라도 좀 안전하죠. 여기 기둥이 있어서 또 저 도로 쪽이 또 위험하죠. 차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요. 전부터 단나가주세요. 부피가 큰 물건이기 때문에 전부터 단나가주세요. 이게 그냥 내 맘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또 장애물이 좀 있어갖고 잘 밀려가고 있죠. 이렇게 이 수출 컨테이너들은 굉장히 바닥이 단단합니다. 일반 만약 컨테이너 사무실이나 농막으로 쓰는 컨테이너 같았으면은 지금쯤은 바닥이 너덜너덜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틈으로 집어넣을 거죠. 정확히 수직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밀면서 한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면은 벽이나 저쪽에 있는 기둥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저쪽으로 가서 컨테이너를 똑바로 잡아야 되죠. 직선으로 들어가야지 똑바로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밀면서는요 거의 틀기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예 수직을 잘 맞춰줘야 되죠. 자, 거의 잘 맞았습니다. 현재 항상 지게차는 이 수직이 중요합니다. 수평 수직. 네. 수직이 맞았기 때문에 나 여기서 신호해 주셔야 돼요. 이제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누가 한 사람 신호 뒤에서 밀어야 되기 때문에 차는 이제 밀고 들어갈 거예요. 뒤에서 밀고 들어가면서는 이제 앞을 볼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밀고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이제 앞이 보이지 않죠. 모티랑 보세요. 모티도 위에 닿나 안 닿나 보시고 옆에 닿나 안 닿나 보고. 이게 구멍 안으로 밀어 넣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너무 높이 들게 되면은 윗부분에 또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이 삐뚤게 들어가면 또 안 되죠. 똑바로만 들어가주면 되는데. 네, 오른쪽 바닥에 다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신호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오늘 들어갑니다. 걸리나? 됐어, 밀어? 잘 들어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약간만 틀어주는 건 감사하죠. 약간 틀어서 밀어주면 앞에 쪽도 분위기 틀게 틀립니다. 이제 더 꺾어야 돼요? 그 신호해 주신 분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일직선으로 들어갔네요. 이거는 틀어도 안 가요. 이게 튼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네요. 이제 성공했습니다. 건물보다 조금 더 기네요. 컨테이너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데 더 이상 밀 수 없는 사이죠. 이 정도면은 안전하게 성공한 것 같아요. 이거 빼게. 아, 이제 파이프를 빼야 되는데요. 다 들을게요. 잠깐만요.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트러블 없이 한 번에 성공했네요. 이렇게 잘 성공하면은 기분이 좋은데 이게 막 컨테이너가 파손이 되거나 옆에 건물이 파손이 되거나 하면은 또 굉장히 난감해지는 작업이죠. 그러나 이제 부피 큰 물건 치고는 또 단단하기도 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잘 끝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죠. 자, 우리 또 사장님도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가라고 그러시죠. 커피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옮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옮기면 되겠네요. 자, 이제 지게차 세워놓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잠깐 담소를 나누고 이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철수를 해봤자 바로 앞이죠. 자, 감사합니다.